최근 들어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야구 관람객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재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야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구는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처럼 약 3시간 정도 관람할 수 있지만 티켓 가격이 1, 2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도 좋고 야구장 먹거리와 응원가, 예쁜 유니폼 등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더해져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야구장 약속이 생기면 한번 가보고는 싶지만 야구장이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야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야알모처럼 보이지 않게 꾸밀 수 있는 간단한 야구장 코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야구장이 처음인 분들은 응원하고 싶은 구단이 없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구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일상복을 입고 가야 하지만 유니폼을 입은 야구팬들 사이에서 혼자만 튀는 뻘쭘한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땐 화이트와 블랙 컬러 티셔츠를 입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야구장에서는 음식을 먹을 일이 많은 만큼 음식을 옷에 흘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화려한 니트나 블라우스보다는 세탁하기 쉬운 티셔츠를 입는 게 좋아요. 또 야구장은 사람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좌석 간 간격이 좁아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무난한 블랙 컬러 티셔츠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모든 구단에는 화이트 컬러로 된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티셔츠를 입으면 다른 유니폼들과 섞여도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고 티셔츠는 신축성이 좋아서 불편할 일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 가는 야구장에서 무난한 화이트와 블랙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구단의 팀 컬러와 상의 색상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재 총 10개 구단의 대표 컬러는 모두 다른데요. 삼성은 파란색, 하나는 오렌지색, SSG는 빨간색 등 구단별로 컬러가 다양하니까 구단별 대표 색상을 참고해서 옷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야구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야구 유니폼을 입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좋아하거나 응원하고 싶은 구단이 있으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니폼은 구단별 온라인 샵에서 구매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야구장 안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야구는 봄부터 가을까지 쭉 경기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 본인 사이즈보다 큰 유니폼을 사서 야구 시즌 내내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사이즈를 구매하면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기에도 좋고 유니폼이 얇은 편이라 단독으로 착용하기에도 다른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아요. 또 사이즈가 크면 봄 가을에 두꺼운 후드티와 맨투맨 위에 걸칠 수 있어서 유니폼 하나로도 날씨에 따라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고 운동복 특성상 통풍이 잘 되고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하기도 좋으니까 특히 답답한 옷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버핏으로 착용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유니폼 길이가 길어져서 다리가 짧아 보이고 오버사이즈 유니폼은 단독으로 입으면 바지와도 스커트와도 어울리지 않는 애매한 기장감이 더 도드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시구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 사이즈에 딱 맞는 유니폼을 착용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야구장에 간 김에 인생샷 하나쯤은 남겨야 하는데 오버핏 옷은 보정하기도 힘들잖아요. 정사이즈 유니폼은 오버사이즈와 달리 부해 보이지 않아서 야구장 인생샷을 남기기에 딱 좋고 유니폼을 단독으로 착용해도 길이가 길지 않아서 바지와 스커트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어요. 또 바지나 스커트에 유니폼을 넣어 입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원피스나 하이웨스트 같이 허리선이 높은 옷들은 유니폼 끝을 허리에 묶어서 코디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입는 반팔 유니폼과는 차이를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단별 전용샵에서 판매하는 의류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구단별로 판매하는 의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름에 입기 좋은 나시와 아이싱 티셔츠, 크롭티가 있고 봄과 가을에 입기 좋은 춘추 점퍼와 플리스 자켓 등 종류가 다양하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코디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지만 사실 일반 의류는 5만원대부터고 유니폼은 10만원대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만약 유니폼을 입더라도 사진을 찍기에는 조금 밋밋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응원 도구를 더해주면 응원 분위기도 살아나고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좋아요. 응원 도구도 온라인샵이나 야구장 안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활용하기 쉬운 아이템은 머리띠예요. 머리띠는 특히 셀카를 찍을 때 잘 보여서 셀카를 많이 찍는 여성분들이 착용하면 좋고 가격도 보통 15,000원대라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띠는 오래 착용하면 머리가 눌려서 머리가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응원봉도 좋아요. 응원봉은 응원 소리를 더해줄 수도 있고 사이즈가 커서 셀카와 전신샷을 찍을 때 모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응원봉이 부피가 커서 싫으신 분들은 응원타워를 구입하시면 응원할 때도 충분히 사용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방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타워를 참고해보세요. 또 손목이나 허리에 감아서 착용할 수도 있으니까 들고 다니기에는 가장 좋겠죠. 이렇게 야구장 코디를 열심히 알아봤으니 이제 사진을 찍을 일만 남았겠죠?
야구장 인증샷을 찍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야구장을 배경으로 티켓 사진과 음식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대부분 야구 경기는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에 노을이 지는 하늘까지 함께 사진에 담을 수 있는데요. 셀카도 찍고 사람들이 응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전신샷을 찍을 때는 주변 관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경기 시작 전이나 이닝이 끝난 후 공수교대를 할 동안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음식과 응원도구, 유니폼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야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스마트 티켓이 아니라면 경기 시작 전에 티켓 창구에서 티켓도 뽑아야 하고 유니폼과 응원도구도 경기장 입장 전에 사야 하기 때문에 줄이 긴 편이에요. 사실 야구장은 야구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입장이 가능하고 음식도 아무 때나 주문할 수 있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까지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여유롭게 도착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야구 티켓은 롯데와 NC는 구단의 티켓 예매 시스템에서, 키움과 두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나머지 구단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는데요. 티켓은 야구 경기 일주일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요. 티켓 예매 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부분 홈팀은 1루를 예매하고 원정팀은 3루를 예매하면 되지만 삼성과 기아의 경우에는 홈팀이 3루, 원정팀이 1루니까 구단별 응원석을 확인한 후 예매하시는 게 좋아요. 또 야구장에 입장을 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재입장할 때는 야구 티켓을 매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티켓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들고 다녀주세요. 이렇게 이번엔 야구장에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디 방법부터 간단한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야구 응원의 매력을 느끼면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야구장이니까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야구 경기를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패션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거나 이건 정말 불편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